안녕하세요. 포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무한등비급수의 활용 문제, 넓이에 관련된 활용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자. 이 문제도 약간 또 살짝 주의할 것들이 있어. 초안과 공비구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살짝 주의할 것들, 그런 걸 좀 잘 체크해 가면서 정리해 나가길 바란다. 그치? 자, 문제는 다음 같아. 다음 그림 같이요.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에 정사각형과 각변을 3등분한 점을요. 이웃한 곡점으로 사는 삼각형을 또 부친도형 F1 또 F 안에서 또다시 또 각각의 변 4개 새로 생긴 그 정사각형에다가 또다시 3등분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뿔을 붙여요. 반복할 때 도형 FN의 넓이가 SN. 자, 도형 FN의 넓이가 SN. 이때 뭘 보고 하냐면 리미트 n equal 무한대로 갈 때요 sn 갖고 와라 이런 문제예요. 그쵸? 됐죠? 자, 이 문제는 주의할 게 딱 이거라고. 뭐냐면은 첫 번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지금 한마디로 3분의 1 되는 점을 끊어서 어떻게 돼요? 뿔을 하나씩 붙인 거야. 그치? 정사각형 하나 둘 셋 네 개를 붙인 거죠. 드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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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르. 그쵸? 그 다음에 요만큼의 네 개의 뿔 따구가 붙은 거라고. 네 개의 뿔 따구가 붙은 거야. 그러면은 사실은 F0가 그려져 있지 않지만 이거의 이전 상태를 한번 그려볼게. 이거는 이전 상태는요 지금 한 면이 얼마야? 3짜리죠? 3짜리 이런 거 이런 거죠. 이런 정사각형이 있어? 이런 원래 정사각형이 있었던 거야. 이 정사각형 한 면이 얼마야? 3짜리 정사각형이 있었던 건데 이 정사각형에 각 변에다 이렇게 뿔을 하나씩 네 개씩 붙인 거야. 그렇죠? 이해 갔죠? 그래서 네 개를 붙인 순간부터 해서요 이게 첫 번째 도형이니까 F1은 사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지. 아, 여기 있던 첫 번째 내용 원래 있던 정사각형에다가 빨간색 정사각형에다가 노란색 정사각형을 지금 네 개를 붙였잖아. 그쵸? 얘만 네 개를 붙인 거야.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원래 있던 전체 면적에다가 비유하면 안 되고 왜? 지금 봐, 여기에서 넘어올 때만 지금 뿔이 네 개가 생긴 거지. 아, 물론 다음에 뿔이 네 개가 생기는 데에는요 이렇게 생각해. 정사각형 한 개에서요 새끼가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가 튀어나온 거야. 뿅뿅뿅뿅 알겠어요? 뿅뿅뿅뿅 네 마리가. 근데 얘는요 얘는 그냥 원래 있던 도형에다가 이제 또 새끼가 네 마리니까 뭐야 이게 지금. 다시요 다시.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다시 여기 있던 정사각형이었으면 모체죠. 모체 저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 뿌리요 한 네 방에 나온 건데 얘부터는 이제 원래 있던 도형이 누굽니까? 여기죠. 여기에서 이게 지금 네 방이 아니라 몇 방향으로만? 한 방향으로만 하나씩만 새끼 까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넘어올 때는 새끼를 네 개 깠는데 얘는요 원래 있던 도형에서 이렇게 네 군데가 붙은 게 아니라 한 군데만 붙은 거라고. 이 규칙이 달라진 거야. 그지? 얘가 이걸 이해해야 돼. 이 문제 이것만 알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던 원래 있던 정사각형에다가 이전 정사각형에다가 이 뿔 따구 하나가 붙은 거라고. 아까는 정사각형 하나가 있었는데 뿔 따구가 네 개가 튀어나온 거고 얘는요 각각의 정사각형 이전 정사각형에서 뿔 따구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씩 이렇게. 그렇죠? 하나씩 이해 갔어요? 하나씩 다 그려줄게. 어? 다 그래. 어차피 다 그렸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파란색 뿐이 하나씩 튀어나오고 있는 거야. 얘는 원래 있었던 거고 빨간색. 그렇다면 그 다음 F3는 F3 마찬가지죠? 여기서 또 4개가 튀어나오는 게 하나씩 튀어나가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어! 여기 있던 F1 부분은요 규칙이 어긋나 있어요. F1 요 부분. 자, 여기 F0로 할까? F0를 왕따라고. 왕따. F0 왕따. 얘는요 별도로 놔두고 그 다음부터는요 규칙적이죠. 왜? 원래 있던 도형에 일정 비율로 작아지는 게 한없이 붙어나가는 게 네 군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이해하면 돼. 그치? 다시 한번 얘를 기반으로 얘가 그냥 기본이야. 기본으로 얘를 갖고 있고 기본 요금이다. 기본 요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쪽 위로 쭉 진행되는 것들이 규칙이 있는 거고 왼쪽 규칙, 아래쪽 규칙, 오른쪽 규칙 이 네 방향으로 한없이 더해 나가는 것들 쫑쫑쫑. 그러니까 이 하나만 잘 봐서 이 규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계속 뿔 하나씩 나가고 있는 거니까 요거 한없이 더한 것만 구해줘서 몇 배? 네 배 한 다음에 원래 있던 요 빨간색 땅 요놈만 따로 더해주면은요 정답 나오는 거죠. 이해 갔나? 굿. 요 설계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의할 게 여기에서부터 막 네 개 붙이고요 또 네 개 붙여서 하면은요 이 여기다가 일정 비율로 커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일정 비율로 바뀌고 있는 건 지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사실은. 아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만약에 처음부터 봤다면은요
요거 세 개 빼버리고요. 요렇게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쭉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왼쪽으로 쭉 아래쪽이니까 얘는 지금 몇 번? 그렇게 풀 수도 있겠네. 요렇게 한 방향 한 다음에요. 쭉 하나씩 더 한 다음에, 어? 어? 일정 비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갔으니까 여기 또 빨간색 면적을요. 세 번을 빼주면 정답 나옵니다. 알겠죠? 설계할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하다. 오케이. 따라서요. 이 문제 선생님은 이렇게 풀게요. 뭐냐면은 F0, 저기 있던 3, 3은 9. 9는 냅둬요. 9는 냅두고. 이 정답은. 9는 그냥 기본 베이스 깔아놓고, 베이스 깔아놓고, 더하기 한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쪽, 이쪽 방향 할까? 요거가 한없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를 구해주도록 할게. 그 다음에 그걸 몇 배 줘? 하나, 둘, 셋, 네 배 주면요. 네 개 방향에서 붙어지는, 뿔따구가 붙어지는 그 도형의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됐지, 설명? 좋아. 요거 하나 구합시다, 이제 요거. 요거는요, 초항이요. 이게 3이니까, 요 길이 1, 1, 1이야. 왜? 3등분 했으니까 1. 1, 1은 1. 아, 얘가 초항은 1입니다. 초항은 1이고, 노란색 부분만, 요 놈만, 초항은 1입니다. 다음에요. 공비는요, 이게 V선 눈썹 길이가 3이고, 원빈 눈썹 길이가 3분의 1이니까, 당연히 3분의 1대 1. 1대 3.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길이가 아니라 넓이니까, 제곱제곱 1대고요. 즉, 공비는 9분의 1. 즉, 원래 있던 도형보다 면적이 얼마야? 9분의 1씩 작아지는 게 하나씩 더해지는 거라고. 이해 갔나? 그러면 이제, 요쪽 부분에 하나씩 더해지는 부분. 여기서부터 하나 더해지는 부분에 면적 구할 수 있잖아. 가자. 1-r분의 9분의 1분의 초항 얼마야? 초항은요? 초항은 1이죠. 이 첫 번째 면적, 얘가 첫 번째 면적이 1. 오케이. 따라서 9배 9배 주면은요? 8분의 9 나오네. 그쵸? 8분의 9. 근데 8분의 9라고 하는 게 어디만 있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이쪽은 한없이. 한없이 한없이. 아, 여기다 곱하기 얼마입니까? 8분의 9에다가요? 곱하기 4배 주. 요것이 이제는요? 원래 있던 베이스에서 붙어나가는 것들. 이해 갔나? 끝! 산수합시다. 약분하면 2분의 9죠? 2분의 9. 2분의 9인데요. 9는 9, 18, 9, 27. 2분의 27이요? 예. 우리가 찾은 정답은 빵빵! 예. 2분의 2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 몇 번? 예. 답은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치? 요거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것 중에서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여기 있던 걸 초항으로 해서 초항이 얼마 그러면요? 3, 3은 9죠? 그렇죠? 9. 9에서요. 요쪽 방향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산 없이 뚫다가 한쪽 방향만 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됐어? 예, 9부터 출발해 가면요. 이렇게 풀 수도 있죠. 초항이 9고요. 공비 R은 여전히 얼마입니까? 이게 3대, 1대 3이니까 9분의 1, R은 9분의 1입니다. 따라서요. 1-R분의 빨리 구해보면 초항 9니까 9배, 9배 주면요. 얼마요? 8분의, 아, 요즘 계산이 그지가 나요. 그렇죠? 8분의 9, 9, 81? 아우. 이렇게 나온 게 8분의 81이야. 그러면 이것도 8분의 81? 이것도 8분의 81? 이것도 8분의 81? 따라서요. 8분의 81이 몇 개 있는 겁니까? 네 개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이거는 뭐가 몇 번 들어갔어요? 일단 요 놈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갔으니까, 근데 사실 한 번만 들어가야 되잖아. 따라서요, 세 번이 오버해서 들어갔죠. 세 번이면은요, 3, 3은 9가 세 번 더 들어가서 3, 9, 27. 27만큼이 오버해서 들어갔으니까 빼주면은요,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쵸? 요것도 가능해. 약분해주면요, 2분의 81이고요, 2분의 54니까, 81, 54, 2분의 27. 이렇게 구해도 여전히 같은 정답을 어딨어? 예,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1달러. 됐죠? 자, 이 문제 주의할 점, 주의해야 됩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규칙이 되는 게, 얘 첫 번째 상태에서 얘는요, 뿔이 4개가, 사각, 정사각 1개에서 뿔이 4군데가 진행됐는데, 다음부터의 규칙은요, 4군데 아니라 1군데씩만 진행하고 있는 거야. 이게 조금 변형되면은, 높아지면 하나 더 해주면요, 요런 문제도 있어요, 진짜. 아, 요런 문제도 있죠. 요렇게. 그쵸? 그러면은 첫 번째는 몇 개였어요? 첫 번째는요, 정사각 1개에서, 아이, 진짜. 잘 그래, 창성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네, 알겠습니다. 야, 첫 번째, 야, 이 상태는요, 새끼를 네 개를 깠는데, 한 개에서. 얘는 다음부터 한 개에서 세 개 까잖아. 다음부터 또 이렇게 막 세 개씩 까요.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인데, 더 그리 힘들다, 젠장, 그쵸? 이해 갔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여전히 첫 번째로 왕따 시켜놓고요. 한쪽 방향으로 원래 있던 면적에, 일정 비율에 곱하기 3배. 이거는 규칙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 넓이 구해서 몇 배? 4배 해주고, 원래 있던 거 하나 더 해주는 게 제일 간단한 풀이가 아닌가. 정리됐지? 규칙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잘 살펴야 돼. 늘 초항 주의해야 된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